언젠간 슈퍼개미! 주말 잘 보냈어? 응. 나 이렇게 주말에 일하는 느낌이 그게 평일에 이거 쉬는 느낌이지? 나도. 자기도 그렇지? 어. 아, 아침에 막 너무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지금 좀 목소리도 안 좋잖아. 잠을 잤어. 주식 막 떨어지는 막 악몽에 막 식은땀 막 나고 딱 봤어. 주식 어떻게 된 줄 알아? 몰라. 빛으로서 막 개급등하는 거야. 어. 막. 꿈은 현실과 반대. 그치? 내가 돼지열병 때문에 정다운 다시 좀 샀거든? 조금 샀어. 근데 내가 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거 돼지열병은 안 오고 주르덕 것만 오면 어떡하지? 상상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류독감만 온 거야. 아까 막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텔레 형들한테는 좀 더 사면 된다 그랬어. 정다운 조류독감 때문에 빠지는데 그냥 조금씩 더 물타면 된다고 그랬어. 아, 전체적으로 괜찮아. 연말에 내가 괜찮으면 시상식 한번 하려고 했거든? 시상식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시상식인 줄 알아? 근데. 텔레그램 형들 있잖아. 그 형들 중에서 1등 한 사람. 수익률 좋은 사람? 어. 찾아가가지고 찍으면서? 어, 찍으면서 상을 주는 거지. 무슨 상? 슈퍼개미상. 치명상! 아 뭐야. 치명상 주고 쓰러져 있는 거 데리고 가서 밥상. 밥이랑 먹는 거지. 밥 먹으면서 투자가 좀 어땠냐. 제일 안 좋은 형도 상 줘야지. 무슨 상? 진상! 아, 안 주면 안 되는데. 가슴 아픈데, 이거. 어제 진상 받고 이제 보지 말자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그 형들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우리 세도나 가가지고 그냥 은퇴해야 돼. 세도나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앞에 정갈 풀어. 정갈 많잖아.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이 비즈니스. 이게 행복한 거거든. 이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라이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고정적으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5,000명이 있어. 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대다수가 이 고인물이야. 주식 고인물. 고인물이 뭔지 알아?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오래 했는데 포기 안 하고 계속하면 실력이 올라가거든. 스타크래프트 지금도 하는 애들 있잖아. 잘하지.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봐.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서 내가 나 반도체 뭐 관련된 거 뭐 소재주 있어요. 그러면 댓글로 다 맞춰! 그냥 월덱스랑 하나머티를 사세요, 뭐. 다 맞춰! 뭐, 듣고, 아닌데? 아닌데? 어저께도, 나도 2차 전지 관련주 있어. 그 껍데기에 이렇게. TCC! 바로 맞추는 거야. 아닌데? 거의 다 맞추더라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여보, 미국에서 물건 팔 때, 못 사는 동네 가야 잘 팔려? 잘 사는 동네 가야 잘 팔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더 잘 팔려. 너 잘 사는 동네 리커샵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없어. 리커샵 없어. 그 못 사는 동네 리커샵들이 많아. 생각 없이 그냥 소비 돈 생기면 바로 쓰고 벌어 쓰고 한단 말이야. 사실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좀 바보들한테 팔아야 되거든. 여기는 지금 다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있으니까 뭐가 팔리질 않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똑똑한 사람도 소수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재밌는 거야. 이 유머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안 느는 거야. 근데 막 내일 이제 부동산 망한다. 지금 부동산 계속 오르는데 계속 망한다. 점점 커져. 점점 커져. 떼돈 벌고 있어. 나도 아 이거 잘못 생각했네. 아니, 원래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 보면 뭔가 허탈하잖아. 짜증나 진짜. 내일부터 이제 주식 망한다로 바꿔요. 방송을 이제 위기의 종조 대폭락 시작. 주식하고 부동산 겁주는 방송으로 해야겠어. 근데 반도체는 또 괜찮아 아직은. 지금 장이 양극화장이야. 장은 괜찮은데 빠지는 거는 쭉쭉 빠지고 모멘텀 붙은 것들 또 조류독감, 돼지열병 그럼 뭐 남았어? 상 줄까? 아니 상 필요 없어? 치명상! 우리가 뭐 먹는 거 이런 것 중에 돼지 빼고 닭 빼고 소! 왜? 아니야? 소 맞아. 근데 소는 소 회사가 없잖아. 지금 암 걸렸어 지금 다들 지금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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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하면서 나 쓰러졌다고. 물고기 남았잖아. 물고기 이런 것들 가고 지금 이거 완전 그닥이야.
이럴 때 올라가는 거 좀 팔아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찌질찌질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사면 돼. 그리고 또 오늘 뭐 비추어서 좀 수익 났잖아. 이마트도 좀 사고 그러면 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모님 한 분 계시거든. 어우 괜찮아. 쏠쏠해. 몰라 기대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되게 고난의 시기인 거야.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정도 수익률 내잖아. 그러면 괜찮아졌을 때는 장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성장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는 쫙쫙 뽑는 거야. 지금은 그런 걸 인내하는 단계야. 아, 비츠로셀도 그동안 이거 얼마나 고생시켰어. 그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 많아. 지금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회사 좋아지는데도 올 5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흘러가지고 만 원까지 그냥 줄줄줄줄 흘렀잖아. 몇 달이야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섯 달을 갔다가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겠어. 근데 결국은 버텼더니 가잖아. 그 좋은 회사는 한국 버티면 간다니까. 해가지고 지금 뭐 또 바닥에 기는 것도 우리 아직 졸업 못 시킨 것도 있잖아. 뭐 소울옵션 같은 것도 한 주씩 뭐 하면 언젠가는 좀 올라줘라. 주주도 사람이야 사람! 지금도 슬슬 빠지는 것도 있잖아. 언젠가 간다고. 조선주들 또 그거 뭐 그 2020 이거 또 미뤄지고 뭐 이런다면서 지금 또 다시 또 내려가는 것들 있어. 찾아보면 있어. 지금 이럴 때 조금 사놓는 거야 또. 그러면 또 온다니까. 이제 뭐 맨날 하는 얘기지. 이거 이제 앞으로 녹음해놨다가 계속 이거 딱 틀어놔야겠어. 오르면 파세요. 떨어지면 사세요. 근데 섹터를 이제 잘 정해서 가야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거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 폭락 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잖아. 오늘 폭락에 대해서 얘기했지. 내일 이제 방송 못해. 나 요새 좀 바빠. 찾는 사람이 좀 많아졌어. 오늘 주제는 이거다. 금융위기가 뭐 어디서 올까? 심리.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아져? 아니지. 자. 근본적인 문제에서 생각해보자. 이거 되게 쉽게 내가 설명해줄게. 자기만 이해할 정도면 우리 형들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물건을 해외에다가 못 팔면 그게 위기야. 모든 위기는 우리나라가 해외에다 물건을 못 파는 거야. 그럼 누가 사? 중국, 미국이 사잖아. 예를 들면 갑자기 감비아에서 진짜 물건을 못 사게 됐어. 그 나라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럼 세계 경제 위기가 와 안 와? 안 와. 감비아가 무슨 일이 생기든 전 세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뭐 무슨 뭐 브렉시트 이런 것도 사실은 쇼였어. 결국은 그리스가 브렉시트 돼도 그 괜찮아.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그리스가 뭐 얼마나 물건 쓰고 그거 뭐 유럽에 뭐 전파된다고 한다는데 쇼였어. 아니 지금 지나보면 다 그렇게 지나갔잖아. 그러면 뭐야. 큰 위기는 큰 집단 있지. 예를 들면 뭐 EU 전체가 날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날아간다든지 중국이 날아간다든지야.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우리가 안 사준 거야. 그러면 물건을 왜 못 사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질 때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여의도로 들어가면서 인생 역전을 읽었거든. 그러면서 한 2010년 동안 꽤 잘 됐어. 그때 현대차 우선주가 만 원이었는데 그거 10억치 샀으면 지금 배당만 4억 500만 원씩 줘. 배당만. 그만큼 올랐으니까. 배당이 그렇게 올랐어. 그때 천 원이었어 배당이. 그만큼 그때 기회가 많았다니까. 안정적이면서. 그게 이제 내가 그 전에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야.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그동안은. 야 그때 내가 금융위기에서 해서 이렇게 인생 역전을 완전 흙수저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금융위기 때 내가 그거를 잘 피했다가 딱 들어가면 난 그때 금융위기 좀 맞긴 맞았는데 다시 금융위기를 이용하면 내가 슈퍼게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를 생각도 했겠지. 그러면 그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에는 중국이다. 중국발 부채에서 온다. 위기는 부채에서 온다고 딱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 게 2009년도였어. 근데 지금은 다 그 얘기야. 다음번 위기는 뭐 책만 보면 뭐 보면 그래 뭐 미래 대형 보면 중국에서 다 그 얘기야. 그럼 거기서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그럼 중국 애들은 바보야? 그럼 우리 아들도 다음 위기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바보야? 그러면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 지금 명확한 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 위기가 오려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위기가 돼. 중국에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버블 수준으로 커졌어. 미국도 그래. 근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야. 살 사람은 다 샀어. 더 사줄 사람은 없어.
그거를 팔려는 사람들 갑자기 그 확 몰려 출구로 몰려 그 아비규환이 돼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금리 지금 최바닥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 지금 현금들도 왕창 쌓아놨잖아 부동자금이 천조야 우리나라만 해외에서도 지금 채권으로 다 도망가 있잖아 장단기 금리 차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대비한다는 거는 날이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야 언젠간 비가 온다 언젠간 오지 당연히 오지 근데 그게 효율적인가인 거거든 결국 우리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다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옆에 편의점 가서 이게 이걸 산 사람하고 맨날 우산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효율적인 인생이야 비 오면 우산 사면 돼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위기는 온다 반드시 그런 뭔가 고정관념 있잖아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픽스해 놓고 거기다 행동을 마치는 거야 결과가 근데 위기 안 오면 어떻게 되나 바보짓만 하는 거잖아 지금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어 핵전쟁 날지도 있다고 벙커만 파는 사람도 있잖아 돈하고 비용 시간 하면 그게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항상 보면 우리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단편적인 한 문장으로 다 끝내려고 해 부동산이 좋아요 아니면 주식이 좋아요 한 문장으로 끝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각각 개개인마다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아날로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헬스 트레이너야 고객이 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파악해야지 그래 파악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근데 노인네가 왔어 이제 디스크 있어 아 3대근 체급입니다 데드 무조건 데드입니다 남자는 데드입니다 땡기세요 그거야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왜 다이다이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어떤 상황이세요? 부터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해외 쪽 이런 거 갖다가 좀 분산을 시켜놨어요 상품도 조금 있어 금융위기가 만약에 왔어 난 지금 상태는 뭐 못 온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왔어 와도 괜찮은 거야 와도 주식 있는 거 중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외화자산도 있잖아 외화자산은 달러 급등할 거 아니야 그거 갖다가 떨어진 주식 좀 사면 된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회사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초년생이 20대 막 이제 돈 벌기 시작해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이제 돈을 벌려고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금융위기 올까봐 현금을 모아놓는 게 그게 정상적인 행동일까? 아니야 지금은 사이즈 작을 때는 지금은 내가 뭐 회사원이다 어? 그리고 뭐 신혼부부다 그러면 그냥 지금 갭으로 나라에서 그냥 갭으로 먹는 거 있잖아 무조건 이제 청약 넣어가지고 주택 당첨되는 거 그거 금융위기 뭐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거 아니고 주택은 이제 정확히 어려운 상태고 현금이 뭐 다 조금 쌓이잖아 뭐 내가 10만 원 정도가 뭐 쌓인다 그건 상관없어 10만 원 쌓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값어치 있는 자산에다가 계속 그걸 사서 모으면 돼 현금은 제일 불리한 거니까 근데 위기를 대비하면서 그걸 갖다가 안전자산 막 채권에다가 막 박는다? 그거는 나는 결국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뒤처지는 거야 이 세상은 그냥 상대적인 거라니까 우리가 중산층이냐 뭐 상류층이냐 이거는 남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나는 그런 바보짓 하고 어떤 친구는 괜찮은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았어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냈어 말이야 그럼 걔는 계속 제자리인 거고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위기 안 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 얘가 단기에 저거할 수 있겠지 근데 근거가 없잖아 금리 완창 낮고 지금 뭐 어디서 위기가 어떻게 터질지 다음에 위기가 온다면 나는 지금 뷰는 바꿨어 중국의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해 정세 혼란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막 독립하고 지금 홍콩 같은 사태가 있잖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야 막 통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소비 같은 것도 어려워질 거 아니야 중국 경제가 이제 좀 마비될 거 아니야 중국 경제가 마비되면 우리도 물건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고 못 팔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익이 떨어지고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겠지 실업자가 늘어지면 뭐야 전체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서 자산 가격에서 이제 디폴트 나는 것들이 생기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지 뭐 위기라는 게 그거야 부채가 없으면 위기가 날 수가 없잖아 어? 그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없고 왜냐면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정세 위기가 아니고서는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금리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없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장단기 금리 차로 뭐 위기를 예언하고 이런 사람에서 무조건 믿고 걸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때 장단기 그차 벌어졌지. 그 다음 지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역으로 갔잖아. 봐, 장단기 금리 차 붙었어. 붙어가지고 그게 쫙 해서 저 더 빠지면 저건데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해봐. 여기 위기다 해가지고 주식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갔다가 주식 손절치고 다 갔다가 또 벌어졌어. 벌어지니까 아 이제 안전하다 그러고 주식 확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빠지면 이거 이제 위기다 하면서 주식 확 팔아가지고 또 손절쳤다가 이게 죽는 시나리오네. 그러니까 그거 멍청한 행동이라니까 그거. 우리 여기서 벌써 방송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위기에 전조해가지고 그거 두 번 나왔어, 두 번. 그 다음에 두 번 붙었다가 또 벌어졌잖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 붙었을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로 행동했어. 결과가 어땠어? 좋았어. 내가 맞았지.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조에서 팍팍 늘어야 이거 지금. 나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내가 볼 때 유튜브는 그게 잘못됐어. 나는 유튜브에 누가 뭐 나오면 과거에 얘가 한 얘기를 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기억을 못 해. 그냥 오늘 방송만 딱 기억하는 거야. 내가 사실 방송 보면은 내가 예전에 한 얘기를 또 하는 게 있거든? 사람들은 아,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또 해요?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또 새로운 거야. 방송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다 얘기한 거거든? 딱 보면 벌써 눈빛이 처음 듣는 사람. 너 내가 먼저 다음 달에 또 얘기하잖아?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걔 분명히 막 계속 틀렸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 막 연구원인데도 그러잖아. 근데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까먹어. 별 관심 없어. 이 순간에 어제 얘기했는데 만약에 오늘 어떻다. 쟤 맞췄다. 막 이렇게 된다니까. 전에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그게 없어. 그 내가 장단기 역전 뭐 이런 거 믿고 뭐 이렇게 하고 얼추 내가 이런 큰 그림에서 맞췄는데. 그 대신 그건 있어. 확실히 여기서 똑똑한 형들이 매니아층은 생겨. 확실히 이분은 매니아층은 생겼어. 근데 유튜브 고수가 그러더라 나한테. 확장하고 싶잖아. 그래 매니아층은 걔네들은 버리래. 왜 그런지 알아? 어차피 걔들은 보는 거야. 그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됐어? 우리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놨잖아? 그럼 그 사람들 보는 거야. 이제 바보들 모으러 가는 거야. 이제 폭락한다. 막 이제 폭락론자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새로운 이제 층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자들 층이 많거든? 여성들을 위한 이제 뷰티 방송으로. 뷰티 방송? 여성들 좋아하는 거 뭐야? 그런 걸 해야 이제 사세가 확장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재미없겠지? 지금이 딱 좋아. 우리는 그냥 부심을 느껴야 돼. 여기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면 된다. 자, 우리 냉철TV 보시는 분들은 저 위기 대비하실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기도 위기 미리 대비하지 마. 안 하고 있는데? 하지 마. 내가 저 우산 쓰고 갈아 때 우산 주면 그때 우산 들고 가면 돼. 알겠어. 자, 그렇게 남들이 장단기 오! 해가지고 손들 치는 거 그때 샀다가 또 요즘 같은 때 좀 올라왔잖아. 반도체 올라왔잖아. 우리 바닥에서 샀잖아. 좀 정리해. 그리고 지금 막 꼬라박잖아, 지금. 좀 있잖아, 지금 싼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조금씩 사놔. 현금도 좀 들고 있어야 돼, 지금. 지금 현금, 나 현금 조금씩 막 만들고 있어. 빠지면 살 것도 좀 챙겨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슈퍼게임. 오, 맞췄어. 치명타!